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기에서 건지시는 기적. 그 위기도 극한의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저도 오래간만에 쉼을 좀 얻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강원도 바닷가에 참 방을 빌려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다가올 미래에 위기가 온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이렇게 깊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 죄악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악을 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마치 사망의 문에 이르는 음식물을 싫어할 정도로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 왜냐하면은 뭐 대외적인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 또 경제적인 그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위기,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인 전쟁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말 불안과 불화와 쟁투와 시기와 이러한 누구가 옳은지를 모르는 그러한 무지 속에서 그러한 안팎으로 위기에 지금 닥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책을 하나 쓴 그 책 제목이 있는데 5년 동안의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5년이 고비라는 것인데 그 5년 동안을 잘 견디고 나가면은 소망이 있을 것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다 이겁니다. 또 오늘인가 어젠가요? 한국은행의 총재가 된 그분도 과거에 벌써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경제 탄탄하다.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렇게 자부를 했지만은 바로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이제는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각 부서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것을 공개적으로 준비하라.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인가? 그야말로 1997년도에 IMF의 그 부도와 같은 그것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우리나라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전문가의 그러한 예견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왜 이러한 위기가 왜 이러한 그 쟁투와 분열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좌와 우의 그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학개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한 일을 행하도 이것이 악인 줄을 모르고 미련해서 무지해서 오는 고난인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이제는 능력 대 능력의 대결일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암담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이 위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문에 음식을 먹을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셨다.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막상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교회들은 대형교회들입니다. 지금까지 대형교회들 뭐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많은 큰 일도 많이 했지만은 막상 위기가 닥치면은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한 그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미리 마련하지 아니한다면은 지금도 벌써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고난과 위기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죄악. 나는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선한 삶을 나 나름대로 살았는데 나는 기득권 세력도 아니고 정말 서민층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돼?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가 지은 죄 아니면 3대 4대 고조할아버지까지 그 지은 죄가 손주 증손주 고손주까지 그 죄가 그대로 물려간다는 말인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가 유전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8장 20절에 보게면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각자의 죄는 각
십자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죄에 대한 치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죄가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여러분, 부모님이 범죄해서 고난이 오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 깨지면은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 자녀들이 보잖아요. 자녀들의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 여파가 3대, 4대까지, 왜냐면은 여러분, 증조할머니 대개는 요사이 오래 사셔서 심지어는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하고 같이 그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조상에 지은 죄로, 특히 우상숭배라는 죄는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죄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그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그러한 그 유교적인 방식 안에서, 그러한 습관, 관습 안에서 이 조상에게 죄를 지내는 것을 이렇게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 다 예수 믿지 않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이 또한 해로움을 당하고 정상적인 정서적인 문제, 그냥 집안의 부모들이 싸우고 또 자녀와 부모들이 싸우고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자녀들과 손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피해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와 아픔이 유전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신사참배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결과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과 뭐 이렇게 연관을 시키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전쟁, 수백만 명, 천만 명 이상이 정말 죽거나 다친 이러한 그 극한 상황의 동족 상생의 그 전쟁의 이유는 뭐냐? 사실 그건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지와 죄악과 미련한 것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재앙이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저주, 그 죄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뭐 저주하시고 친히 뭐 사람을 죽이시고 이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사단이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보호를 못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게 있다. 죄의 삯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재앙이, 그러한 저주가, 죄로부터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피할 길을 주셨다. 구원의 방주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대요. 우리가 각자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그 어린 양이
예, 피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에 기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면은 아무리 피가 뿌려져도 보호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분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상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가,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러한 것들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모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에요. 유물론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것을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성령의 영적 대각성이 그곳에 일어났는데 지금 그곳에 뭐가 있냐 이거 뭐가. 사람의 우상을 세워놓지 않았냐 이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을 허물어버리고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모든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집단과 무리와 사상은 바로 이 민족을 파멸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단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분명한 전향을 해야 되는 거죠. 전향.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향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전향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전향한 간첩을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과연 전향을 했나 그것을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과거에 그토록 신봉했던 북한 인민주의 공화국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그걸 위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이제는 전향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분명히 항거를 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러한 것에 속한 자들을 인식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그러한 행동을 해야 전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뭐 장기수로서 그 좌익 장기수로서 전향하지 아니하는 뭐 누구 뭐 이름 누구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뭐 장례식을 거대하게 치르고 이런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좌파 공산주의의 사상 버리지 않겠다. 어떤 면은 솔직한 겁니다. 내가 사인은 했지만은 그 사인은 내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사인이지 내가 무슨 전향한 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세상에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하나님과 사단은 지금 대적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사단이 돼서 이 땅을 정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그야말로 전향을 했다. 우리는 전향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속했던 옛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나타나야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과거에 뭐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것과 별로 다를 게 없어. 그 전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180도 변화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뭐 이러한 사람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변화됐다는 분명한 행동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러한 과거에 내가 품었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정욕에 따라서 살았던 삶을 나는 청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참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정욕이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세 종류의 우리의 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이라는 게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말하는 거. 타락한 옛사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예.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이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첫째는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것인가. 이게 참 숙제입니다. 그냥 한번 딱 육신의 정욕을 그냥 이겨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끊임없이 그야말로 드라큘라처럼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또 그냥 확 하고 문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좀비가 돼가지고 그냥 그냥 세상의 정력대로 또 그냥 쓰러지고 그냥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주면 다시 또 그냥 굴르는 것처럼 이게 바로 육신의 유혹 정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도 무너진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봅시다. 응? 사무엘하 11장의 다윗과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정욕적인 유혹, 요셉도 청년 아니었습니까? 아주 그 육신의 팔팔한 그 정감이 넘치는 그러한 청년의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것도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육체적인 유혹이에요. 간음하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그거하고 싸웠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36개 주렐랑.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유혹과 맞서서 나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유혹 앞에는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보다도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은 거야. 늦게 일어나서 배가 고프고 외롭고 이러한 가운데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HALT라고 하는 그 네 가지 HALT를 조심하라. 그 HALT라는 말은 원래 독일 말이에요. 독일 말 중에 멈추라는 말입니다. STOP, HALT. 예? 그럼 H는 뭐냐? HUNGRY. 예?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안 돼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자들이 먹을 것 때문에 그게 육신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A, angry. 분노하고 화를 자주 내면 화를 내는 순간에 마귀의 공격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수하게 만들고 일을 저지르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L은 뭡니까? Lonely.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이 다윗은 늦게 일어나서 아마 배가 좀 고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다 부하들은 전부 전장터에 나가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 늦게 일어나서 외로운 가운데 쓸쓸함을 느끼면서 그 궁정을 거닐다가 그만 여인의 그 목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정욕이 발동이 돼서 그걸 피하고 빨리 도망갔으면 되는데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작은 죄, 큰 죄를 또한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걸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그 재앙이 임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불륜으로 낳은 씨앗이 죽게 되고 그야말로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그 대가는 엄청났다 이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그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나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다윗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해독함을 받고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불뱀의 독에 물려 있을 때 세상에 여러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장대에 달린 나무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정죄함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수의 진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과 합한 자였지만 이제는 세상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곳의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우리를 없이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경고등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휘발유가 없다는 경고등이에요. 앞으로 한 30km만 가면 휘발유가 떨어집니다. 경고등. 그러면 경고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휘발유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주유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경고등이 귀찮게 한다고 해서 그 경고등을 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한 자들의 또한 환경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비로소 즉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그 말은 뭐 기독교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뭐 사도들이 지어준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원래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태도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리매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범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면서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의 풍물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전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작은 믿음 하나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간질 들려서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여, 제자들은 능히 내 딸의 그 병을 고치지 못했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더니 그 아이가 간질해서 해방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 너희의 작은 믿음이 하나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전쟁이 있을 때 화염방사기가 있어요. 그럼 그 화염방사기 속에 있는 그 휘발유와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화염방사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태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용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란 말은 믿음을 사용한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로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급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그 급소를 노리고 틈만 있으면 그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급소에 찔려서 치명타를 입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모두가 그러한 급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급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틈을 주지를 말아야 돼. 틈. 아까 얘기한 할트. 배고프고 화내지 말고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할트. 티가 뭐죠? 응? 티가 뭐예요? 타이어니스. 아, 그거 잘 아시네. 티는 바로 피곤치 않은 거, 곤비치 않는 거. 피곤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려 함으로 그 세상에 초점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의 모임 속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의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 분리되지 아니하는 역사, 그래서 용서와 사랑과 자비함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함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귀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범죄한 후에 우리로 하여금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켜서 파괴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들어와서 육신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절감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또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터리가 그냥 소모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 쓰기만 하고 충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의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능력을 받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마치 알에서 줄을 당겨 하늘에 있는 종을 크게 울려서 하나님의 귀를 밑에서 울리는 종과 같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종을 울릴 때 어떻게 하는지, 노틀담의 그 꼽추란 영화 보게 되면, 그 꼽추가 그 노틀담 성당에 종을 울릴 때 몸을 그냥 위로 그냥 확 날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얼마나 종이 큰데 그 작은 책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를 할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비로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가올 우리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적인 이세 가지의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내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일생에 매여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승리하는 삶, 우리 앞에 다가올 어떠한 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질병의 위기,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